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역대하 34장에서 36장입니다. 아몬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살해되고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가 남유다 16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정 500년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했고 남유다는 3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42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아 왕은 주저없이 다윗의 길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42일 역대하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을 빻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자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에 서열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준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껴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34장에서 3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땅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둘째 구역, 무깃도, 갈그미스, 바벨론, 바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시야, 사반, 마세야, 요아, 힐기야, 야핫, 오바디아, 스가랴, 무술람, 아히감, 압돈, 아사야, 훌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고,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느부갓네살, 고레스, 예레미야입니다. 역대기는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의 내용은 첫째, 산당을 없앱니다. 둘째, 바알의 제단, 태양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셋째, 우상들을 빻 가루로 만들어 우상에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넷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남유다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거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토록 철저하게 우상을 빻 가루로 만들고 태운 것은 그동안 여러 왕들의 신앙 갱신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어서 요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8년째인 26살에 2차 신앙개혁을 일으킵니다. 2차 신앙개혁은 우상 척결과 성전 정결 그리고 성전 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사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후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므낫세가 훼손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참담하여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과 힐기야 제사장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를 알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요시야 왕은 회개했으므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게 되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이때 예언됩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신앙개혁을 위해 유월절을 회복하여 지킵니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조직대로 준비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는데 그 규모가 수소 3,800마리, 양과 염소 4만 마리 가까이였습니다. 유월절 단일 기록 가운데 가장 대규모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드린 희생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12지파 전체였고 요시야 때에는 남유다 두 지파의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는 실로 대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 왕 하면 유월절이 생각날 정도로 성경은 요시아의 유월절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후 요시아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무깃도는 갈멜산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무깃도는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된 곳인데 요시아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 군대와 싸우다가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으로 예언된 장소인 아마겟돈이 바로 이곳 무깃도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후 애굽은 북방으로 진격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지만 결국 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르자 고대 근동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패권이 옮겨가게 됩니다. 갈그미스는 그모스의 요새라는 뜻이며 유브라데스 강 서쪽 강변에 있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갈그미스는 BC 717년 아수르의 사르군 2세가 헷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의 영토가 되었으나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느고를 물리치면서 바벨론이 갈그미스를 차지했습니다. 갈그미스 정복으로 바벨론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되었고 애굽은 힘을 잃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시아 왕 시대에는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 왕의 가문 사람으로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요시아 왕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왕정의 마지막을 목도하며 눈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통치 13년째에 등장하여 요시아 왕 통치 31년째 죽는 그 순간까지 약 18년간 요시아 왕과 함께 남유다를 새롭게 하는 데 큰 힘을 보탰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나라에 전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17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겨우 3개월간 다스리다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 대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여호아하스에 이어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18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다니엘 등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19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겨우 100일 동안 남유다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간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바벨론에서 생을 마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요시아 왕의 아들이자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안식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렇게 예루살렘 땅의 안식 7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석방으로 끝을 맺고 있으나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 위해 고레스의 조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지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